안녕하세요. 콩콩한영 문상우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안에서 이성균이 자기 가족들에게 송강호가 지하실에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넌 냄새 난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실례되는 일이라서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름이 되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자기 체취를 자기가 쉽게 맞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라는 녀석은 쉽게 피로감을 느껴서 금방 적응이 돼버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체취가 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적응이 돼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또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땀 냄새 난다고 했을 때 주로 어디서 나나요?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손바닥 킁킁거리면 냄새가 나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우리는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이제 많이 난다고 보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몸은 땀샘에서 땀이 나옵니다. 그 땀샘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아포크린 한선이랑 에크린 한선이 있습니다. 에크린 한선은 손바닥이나 발바닥, 우리 몸의 전반적인 부위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아포크린 한선은 귀 뒤, 그리고 겨드랑이, 그리고 성기 쪽, 항문 쪽, 이쪽에 이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사춘기 때 발달이 되면서 피지성과 함께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아포크린 한선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냄새를 잡는 효과적인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머리 쪽에 이제 머리 기름기도 많고 비듬도 많이 있고 또 정수리 쪽에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라면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라는 샴푸가 있습니다. 그 샴푸를 한번 써보세요. 비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좋아지시고요. 머리 냄새 나는 것도 그리고 기름기가 많아서 이렇게 떡지는 것도 일주일 만에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근데 유황이라는 성분에 함유가 되어 있어서 냄새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유황 냄새가 싫으시다면 트리트먼트로 마무리를 하시면 유황 냄새는 거의 없어집니다. 오후 때쯤에 스멀스멀 내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단점은 약간 머릿결이 뻣뻣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땐또뭐 트리트먼트 같이 병행하시면 냄새도 잡고 또 머릿결도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입냄새 특화로 하는 한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의 대부분은 치아 그리고 편도의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내장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장에서 깊숙하게 나오는 냄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입냄새를 잡는 데에는 테라브레스라는 제품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입안에 머물고 한 1분 정도 가글을 하면 냄새는 한 24시간 정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입냄새는 소위 말해서 아가리 똥내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많이 냄새가 심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영화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연인들끼리 아침부터 키스를 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침에 입냄새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 제품을 쓰시면 아침에도 상당히 모닝 입냄새가 많이 좋아지십니다. 신기하게도 이걸 하고 삼겹살을 먹으면 이걸 하고 삼겹살을 먹었을 때랑 이걸 하지 않고 삼겹살을 먹었을 때그 냄새의 역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냄새를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은 미국 치과 의사가 자기 딸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인기도 많아져가지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제 하는데요. 이 제품도 직구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묘하게 성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직구로 사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뉴질랜드를 한두달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일류 호텔에서 잘 수도 없고 백패커라는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도미토리처럼 2층 침대가 쫙 나열되어 있고 그빈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자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한 20명? 뭐 적게는 뭐 5명 정도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북섬과 남섬을 다 돌고 뉴질랜드에 온 김에 호주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호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지쳤을까요? 아니면 돈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백패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방 안에서 서양 사람들의 안내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만큼 안내가 굉장히 강한 체취인 거죠. 겨드랑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포크린 한선이 분비되어 있습니다. 즉, 냄새가 나는 땀샘인 거죠.
겨드랑이 냄새가 날때 데오드란트를 이제 쓴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암내가 났을 때, 겨드랑이 냄새가 났을 때 다른 향으로 커버를 치는 것입니다. 즉, 냄새를 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거를 다른 인위적인 향을 첨가해서 그 향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데오드란트를 잘못 쓰면 암내와 데오드란트 향이 섞여가지고 더 역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겨드랑이 바르는 드리클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한증에 쓰이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겨드랑이에 살살 이렇게 바르고 잘 말리면 땀이 아예 나지 않습니다.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땀샘을 막아버리니까 다른 데서 이제 유전 터지듯이 땀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마에 터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인중에서 땀이 안 났는데 인중에서 땀이 줄줄 난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어한 상태고요. 겨드랑이 땀과 냄새를 잡는 데는 드리클로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싫다 그러면 또 수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드리클로라는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냄새 이것도 말 못할 고민이죠. 발바닥에는 에크린 한 손이 분포되어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지만 발에 세균이 살아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발냄새 때문에 신발을 벗는 곳에 들어가기 꺼려지고 또 씻어도 1분 만에 악취가 올라와서 고민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발냄새에는 그렌즈 레밋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세요. 신발에 가루를 뿌리고 신을 신으시면 됩니다. 이걸로 냄새를 잡지 못하면 발을 잘라버리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발냄새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검정 양말을 신었을 때 하얀 가루라서 하얗게 묻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두나 운동화 어느 신발에도 가루만 뿌려주고 신으시면 됩니다. 저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냄새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름이라서 냄새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향기로 사람을 구분하고 또 향기로 그 사람을 추억하기도 하는데요. 나쁜 냄새로 인식되어서 나쁜 이미지로 남는 것보다는 좋은 향을 내서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게 좋겠죠. 아무튼 제가 추천해준 제품들은 제가 다 써본 것들이니까, 한번 사시면 후회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잘 이용해서 사용해 보세요.